쑥 하고 넣는 거예요. 쑥 하고 넣는 거예요. 샷 스피드를 조금 더 늘려야 돼요. 조금 많이 끌려야 되니까. 그렇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. 샷 스피드를 조금 더 늘려야 돼요. 조금 많이 끌려야 되니까. 그렇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. 오늘 난구 배치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야, 이렇게 투뱅크 딱 하려고 했더니 너무 좁아요. 간격이 너무 좁죠. 그렇다고 되돌아오기 치려고 해도 그 간격이 요게 너무 얇은 두께라서 두께에 부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회전도 굉장히 힘들고요.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멍 넣어치기를 할 건데요. 이렇게 치는데 요런 거 치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회전을 많이 빼셔야 돼요. 당점을 밑에만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시 반 요 정도 주시고 그냥 두께가 절반보다 좀만 두껍게 맞는다 이런 생각으로 얇게 맞으면 일로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얇게 나가면 내공이 이제 끌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 한 8분의 5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고 쑥 하고 넣는 거예요. 자, 간단하게 해결됐죠.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만 쳐보시면 감을 잡으실 거예요. 자, 공이 있고 내가 이게 익숙해졌어요.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 공을 이만큼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내려놔도 여러분들 칠 거 없을 때 이것도 사실은 이러면 회전을 더 줄이셔야 되겠죠. 그냥 무회전 잡아놓고 샷 스피드를 조금 더 늘려야 돼요. 조금 많이 끌려야 되니까. 그렇죠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. 여러분 이제 난구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